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기 지주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오늘 양상국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주자로 등판해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신사팀의 서봉수 구단. 네. 서봉수 구단의 연승을 저지하려고 오늘 오정하 2단이 출격을 하죠. 그렇습니다. 2단이 나왔습니다만 2년 전에 서봉수 구단과 1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과연 3연승의 파죽지세를 꺾을지 오늘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일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봉수 구단도 연승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프로 연승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아마 연승대항전도 펼쳐졌는데요. 반상의 성대결이 또 오늘 펼쳐지겠습니다. 12대 12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서봉수 구단이 4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15분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선수 명단이죠. 서봉수 구단이 원래 거의 주장이 끝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네. 일장으로 나와서 완전히 의표를 찌른 장면이에요. 그 뒤에 막강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죠. 네. 이창호 구단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 뒤에 양재 구단 또 그다음에 김찬호 이상훈 구단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젊은 피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보통 단체전에서는 랭킹 순으로 출전을 하는데요. 네. 자, 이번 신사팀에서는 주장 서봉수 구단이 첫 주자로 등판을 했습니다. 자, 여류팀 함께 보시죠. 자, 숙녀팀에서는요, 이미 3명의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조현우, 박태희, 김은선 선수가 탈락한 가운데, 자, 지금 이 랭킹 시드, 후원사 시드를 빼고는 오정아 선수가 지금 랭킹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강자입니다. 거기다 네. 미모도 뛰어났죠. 네. 자, 여류팀, 이 숙녀팀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결 서봉수 구단과 오정아 2단의 대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마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서봉수 구단과 오정아 2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이번 10기 신사팀에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흐름은 숙녀팀에서 이 초반에는 연승을 많이 달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기만 해도 이슬아 선수가 나와가지고 5연승을 거둬서 아주 신사팀이 고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약간 반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1차 고비일 것 같습니다. 네. 연승의 사나이 서봉수 구단, 이번 지지옥션배에서는 또 어떤 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의 도를 가리는 건 서봉수 구단이 네, 지난 3국에도 흙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백이 나왔군요.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물어보면 속기 빠듬은 흙이 좀 편안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속기는 좀 신사팀에서 불리하다는 평이 있는데 하지만 서봉수 구단은 워낙 이 초읽기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불리한 면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보통 요즘에 화점이 많이 나옵니다만 소목으로 첫점이 시작됩니다. 자, 오정아 2단이 긴급 투입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구기 때만 하더라도 오정아 2단이 부담이 하나도 없었죠. 네. 네, 워낙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오늘은 일단은 뭘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그 부담감을 떨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단체전에서는 랭킹이 낮은 순부터 출전을 해서 보통 이 다음 순번을 예측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주장 서봉수 구단이 먼저 출전하게 되면서 네. 이제 여류팀에서도 좀 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대국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네. 지난번도 5연승, 3연승 이렇게 연승이 많이 나오면 대국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숙녀팀 비장의 무기 오정아 2단을 내세웠고요.
서봉수 구단은 또 뭔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화점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전형적인 30년 전 포석, 향소목이죠. 네. 네, 오총원 선생 전성기 때 많이 도와둔 바둑인데요. 네. 자, 여기서 한 칸역공, 요즘 유행하는 한 칸역공이냐 붙이느냐. 아, 네. 붙이고 젖히고 는다면은 이 정석이, 이 포석이 정말 예전에 많이 그렇습니다. 과연 저렇게 될까요? 또 걸치겠죠. 이쪽에. 네, 여기 또 걸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렇게 붙여가지고, 젖히고, 네, 또 늘어서, 이 모양은, 이론에는 흙이 좀 두텁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이어주면은 받아야 되고, 네, 또 이쪽도 이으면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만, 네, 여기 이어야 되겠죠. 네, 이건 뭐, 이렇게 있고, 이건 날개를 가른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흙은 백은 15쯤이 났습니다. 여기는 네. 흙이 한 수로 지켜서 흙이 두텁다. 그러나 또 실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해서 이건 뭐 고집의 일종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서 네 아마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네. 철저한 실리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 네. 추억의 포석이 오늘 등장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을 때 안 받고 저 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 받아주고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네. 이번에 40수를 낮췄기 때문에 시니어 팀에서는 그야말로 네, 천하의 수문장 이창호 구단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 농심배에서 5연승을 했을 때 중국, 일본이 많이 남았었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존재만으로도 이 신사팀은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네. 또 와중에 서봉수 구단이 연승까지 거두고 있어서요.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5연승을 했을 때 중국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당관이라 해서 한 사람이죠. 당관이라는 건 네. 문을 지키는 건데 만부 맡겨라 해서 만 명이 문을 열라 해도 열 수 없다. 그런 고사성어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창호 구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이창호 구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때보다 1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장담할 수는 없죠. 네. 역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바둑 내용이 초반에는 조금 이 모양은 시끄럽게 됐습니다. 너무 단단한 백집. 흙은 세력. 네. 네.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죠. 네. 정말 고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포석에서부터 전투가 시작되기도 하고 네. 변화 여지가 정말 많은데요. 자, 오늘은 정말 한 모범 포석처럼 아주. 네. 다음에는 이제 걸치는 한수겠는데요. 네. 소목으로 걸쳐가는 수. 네, 그래서 포석 이론에는 귀를 차지하고 굳히거나 걸치고 변으로 전개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모양은 네, 우상귀에 걸치는 수가 거의 한 수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제 우변에 갈라치는 수인데요. 네. 자, 여기서 잠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정말 빠른 손으로 유명한데요. 자, 여기서 네, 걸쳐가고요. 역시 뭐 무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알기 쉽고 입구자 아니면 네, 네. 지금 세력 작전이기 때문에 네, 넓게 전개를 했습니다. 모양을 넓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 한 수가 100도 어렵죠. 네, 지금 화점에서 낮게 뒀다면 씌워가는 수가 좋았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낮게만 뒀더라면, 네, 씌워가는 수가 좋습니다만 지금 일단 높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한 수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런 수는, 네. 네.
아마 포속 단계에서 보기가 거의 드문 수인데요. 네. 네. 지금은 축이 유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젖히면 되젖혀가지고. 아. 네. 늘면은 씨용하겠다. 상당히 재밌는 책상 같습니다. 네,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젖힌다고 하면은 이제 흙이 백이 되젖히죠. 그러면 끊는다 해도 네, 늘어두면은 양쪽으로 축이 되니까 이쪽 축, 여기 끊어서 이쪽 축.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집착하게 늘어둔다 하면은 네. 흙이 씌워서 네, 이거는 저 이 한 점이 효과가 있죠. 네. 네, 아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지금 백도 나를 자로 씌우기 위해서 주변에 응원군을 미리 만들려고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백의 위도는 오정화 2단도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눈치챘지만,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변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옛날의 양반들은 검은고로 품성을 기리고 바둑으로 덕을 기린다. 이런 또 좋은 말씀도 있죠. 네. 금이 양성, 예, 기이 양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에는 좋은 말이 많은데 오늘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고려시대 문신 양택준의 묘비명입니다. 네, 술은 잘 마셨으나 난잡하지 않았고 바둑은 잘 두었으나 내기는 하지 않았다. 능음불란, 능기부도라는 그 비명에 그런 재미있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네, 참 바둑을 통해서도 좋은 말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고사성어가 너무 많죠. 네. 또 바둑이 인생과 이렇게 또 비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지혜를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고수 바둑을 해설이 어려운데 해설을 할 수 있는 건 당국자는 곰이라 당사자는 고민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수가 관전 이금 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수방관하는 사람은 승이고 아. 네, 당국자는 곰이라 당국자 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국자는 미혹에 빠져서 수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네. 서봉수 구단이 응시배 92년 우승할 때 네. 오닥계하고 2승 2패였어요. 막판은 서로 실수가 그야말로 단수를 못 보는 실수가 두세 번씩 나왔습니다. 우승 상금 40만 불을 거두고 네. 그때 귀국했을 때 제가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갔었습니다만 참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말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옆에서 바둑을 볼 때는 수가 더 잘 보이고요. 그렇죠. 막상 이 바둑판 앞에 앉아서 내가 대국자가 되면은 평소에 보던 수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본인은 냉정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자, 오정화 2단은 젖히고 이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씌워가는 한 수예요. 이제는 뭐 이렇게 됐는데 안 씌울 수는 없죠. 네. 네. 뭐 씌워가야 됩니다. 밀고 늘고. 예, 네, 이거는 상당히. 그 다음에 하나 더 밀어서 치받게 하고 치받을 겁니다. 치받으면은 귀로 한 칸 뛰고 그 다음에 늘고 이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뭐 넘겨줄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네. 네. 치받느냐, 있느냐. 어차피 있게 되면 한 칸 뛰어서 지키게 되겠는데요. 네. 자, 그 자리는. 있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치받는 건데 얻어맞는 게 당장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치받는 수는. 네. 나중에 이쪽 하나 맞는 게 아프죠. 네. 바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보강이 필요하네요. 네. 자, 잠시 뜸을 들입니다. 있느냐, 치받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어도 훗날 백의 약점이 남아있긴 한 거죠. 남아있죠. 나와 끊는 맛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네. 미리 붙여 놓은 수로 백 나를 자 씌움이 가능해졌는데요. 자, 그렇지만 흙도 이 우변 쪽이 약간 두터워진 점이 물론이죠.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어도 또 2단 젖혀도 그쪽이 집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한 순대 치받았습니다. 네. 좀 강렬한 맛은 있죠. 그 다음에 늘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얻어맞기 전에 귀로 날 일자를 달리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치나요? 미리 교환을 합니다. 네, 날 일자로 달리면 끊는 맛이 남아있죠. 네, 일단은 이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었다고 볼 때 저 치면은 저렇게 치받은 꼴이 되는데 있는 게 정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반대로 설명드리면 이게 참 재밌는 수가 역으로 보면 제일 재밌거든요. 네. 여기서 이었다 하면은 여기를 젖혔을 때 여기를 밀어야지 여기를 놓을 필요는 없죠. 네. 어차피 흙은 지금 네, 여기 한칸 띄어야 됩니다. 뛰는 수 아니면 날일자인데요. 네. 네. 날일자도 결국 막히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네, 날일자 해도 이게 날일자가 막히고 올라와도 또 치받는 게 선수입니다. 여기 하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끊어갈지, 네. 이제 작전의 기로죠. 네. 자, 이제는 흙도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키지 않고 나와 끊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나와 끊는 걸 말하는 건. 이건 보통 이렇게 미는 수는 악수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밀어서 막고. 네, 역시 지키죠. 네. 거기까지는 과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막아야 됩니다. 네, 저런 데서 찌르시는 건 대악수예요. 네, 일단 끊고 봅니다. 네. 자, 끊었을 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네. 점을 버리느냐? 늘고 싸우느냐. 늘고 싸우는 건 별로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예, 일감에. 예, 늘고 싸웠습니다. 일단 같이 늘고. 이 한 수죠. 아, 오정은 일단은? 두 칸. 네. 이 한 점을 살리면서 우상 쪽에 백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와 끊는 수인데 지금은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지금 요거 나와 끊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만약 나온다고 하면 살짝 비껴갈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두 점이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 이제 뭐 한 칸 이리 뛰는 수 아니면 이제 씌워가는 수인데요. 가장 알기 쉽게는 한 칸 뛰는 겁니다. 네, 돌이 끊기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알기 쉽게 양쪽 귀는 처리가 됐는데 변에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흙은 이쪽에 중앙에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전투는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제는 백도 끊어놨기 때문에 백 두 점이 요석이죠. 계속 아, 그렇습니다. 요석 중에 요석이죠. 네. 자, 이런 데가 행마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칸을 뛰는 수가 두 가지인데요. 지금 두 칸 전개한데 한 칸 뛰는 수. 네. 여기입니다. 이리 한 칸 뛸 수도 있습니다. 아.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중앙으로 뛰는 수. 씌우는 수는 과연 또 나와 끊기는 맛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지금 궁리 중입니다.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는 가장 알기 쉬운 행마법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네. 뛰기가 되는데 뛰고 뛰고 자, 우중앙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한 번 맞은 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 지금 현재 여기 빈 상황이 아, 돼서 네. 이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포인트. 아, 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네. 시간은 비슷하게 썼는데 6분, 5분,
7분. 예. 곧 있으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강병주 우리 저 회장님께서는 2008년에 한국기사가 되셨고, 네, 2007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여루대 시니어 기전을 만드셨어요. 네. 네. 자, 올해가 제 10기, 10번째 지지옥션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네, 꾸준히 참 후원해 주셔서 여루기계, 또 시니어 반도계가 아주 이 시합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죠. 네. 저 여류 기사들의 이 실력도 많이 향상이 돼서요. MDM 여자 바둑 리그, 이 여자 전문 이제 리그가 생겼고요. 그리고 네. 시니어 리그도 생겼죠. 다 이제 지지 옥션배라는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 기사들이 실력 향상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지금 저 모양은 이제 일단 늘을 것이냐? 네, 거기 나와 끊는 게 싫다 이거죠. 늘을 것이냐? 네. 치받을 것이냐, 밀 것이냐. 약점이 신경이 쓰였고요.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밀고 나가는 건 젖혔을 때 열긴 열습니다. 꽉 치받나요? 그냥 늘어두겠죠. 네. 네. 치받는 건 막히는 게 선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안정을 해두고 저기가 연결이 되면서 백도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그 전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협공을 당하면은 좀 괴로워요. 네. 당장은 아닙니다만 모는 날입니다. 급한 걸음 걷지만 또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근데 지금 좌상기 정성 선택 15시 30분 났는데 네. 부도 있다 해가지고 그 모양은 발전성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잘 안 두는 수인데 흙이 벌써 우상기에 10집은 났죠. 또 우하 쪽도 집 모양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입구자로 지키면 눈목에서 네. 중앙 전투에서 저쪽 세력 모양이 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발전성이 없다 해서 많이 안 두는 오늘 형을 선택했습니다만 와 이제 실리작전이 통할지 네. 여기까지는 뭐 선착의 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형태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발전성은 없지만 서봉수 구단은 확실한 실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를 네. 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게 씌워가겠다는 얘기죠. 이 모양은 지금 이쪽 어디를 받으면 좀 여기 어디 받는데 혹시 이렇게 붙이는 맛도 있고 하니까 받아준다면 네. 이렇게 이제 크게 씌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하나 물어본 겁니다. 네. 네. 그 수가 정수로 보입니다. 백도 다가오면서 약간 흙이 얇아졌는데요. 지금 당장 지켜야 될까요? 당장은 안 지킨다 해도 뭐 큰 수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갖다 붙였을 때 또 상당히 전투가 어려운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붙였을 때 예. 이건 뭐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갖다 붙이면 젖힐 수는 없을 거고 나와 끊었을 때 여기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죠. 네. 네. 또 떨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 변화를 정확히 수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둔다면 입구자를 하나 지켜두면 가장 무난한데요. 네. 네. 그러면 김바둑인데요. 그렇죠. 지금 둔다면 두 군데가 입구자인데요. 입구자 여기도 흙이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예, 이쪽 방향. 네. 또 이, 지금 진짜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둔다면 이렇게 두면 그냥 가장 알기 쉽죠. 네.
그러나 프로바둑에서는 항상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 지켜뒀고 이제 크게 씌워가겠죠. 서두르질 않습니다. 네. 침착하게 약점을 보강하면서 천천히 판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중앙으로 향합니다. 네. 중앙으로도 더 서봉수 선수도 더 급격하게 가지 않고 유장하게 유유하게 갑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바둑을 잘 두려면 큰 형세를 보고 대국입니다. 흐름을 보고 주류입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장원입니다. 길장자 모른자. 이 말은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좋아해서 한 말이죠. 네. 자, 여기서 또 협공을 해서 상변을 좀 부풀리고 뛰고 또 뜸찍입니다. 네. 네. 지금처럼 멀리 내다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참 바둑을 두다 보면은 습관처럼 한 부분만 쳐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판을 전체를 보는 그런 시야, 이게 습관 갖기가 참 어려워요. 네. 바둑이나 사업이나 크게 봐야죠. 멀리 봐야 되고. 네. 네. 흐름을 읽는다. 네. 그야말로 바둑이나 이건 인생살이나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서로 표정은 담담합니다. 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서봉수 구단도 이 승부가 좀 불리해지면 상당히 표정이 많이 나타나죠. 옛날에 이창호 구단은 그야말로 예? 석불이라 해서 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임해봉 구단이 삭가다라 이길 때는 이중활이라 해서 삭가다가 한 10집 이상 이겨야 되는데 하도 상대가 표정이 없으니까 내가 불리한 게 아니냐 해서 이상하게 둬가지고 무리하게 둬서 역전패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마사오치 이창호 전성기 때 그랬습니다. 네. 한 집발 이긴 바둑인데 괜히 불리한 줄 알고 패를 안 그럴 패를 걸어가지고 진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런 반상 외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알파고가 세다는 건 무표정이니까 아, 상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옛말에 반전 무인, 반상 무속인데 판 앞에 사람이 없으니 이게 표정이 없으니까 더 바둑이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뭐 알파고가 요즘에 뭐 커제하고 둬가지고 커제가 2패를 했다 해서 알파고가 세계 1인자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요. 자, 다음 한 수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보지 마시고 다음 한 수는 어디다 두면 좋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서 맞추시면 기분이 참 좋죠. 네. 네. 지금 참 다음 한 수가 별로 뭐 가장 알기 쉽다면 한 번 더 뛰는 건데 너무 싱겁고요. 일감으로는 한 칸 뜸일까요? 그렇죠. 뭐 그거는 거의 이제 일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기의 명국이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장어 끝에 악수 나오고 한 칸 뜨면 가장 무난하죠. 그다음에 한 칸 안 뜨면은 이제 뭐 상변은 저쪽에 뭐 어깨 짚는 수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지금 흙이 이쪽 수 아니면 뭐 이렇게 날일자로 둘 것인가 한 칸 뚫을 것인가, 또 이쪽 날일자.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생각되는데요. 지금 손을 빼면 일단 한 칸 슬슬 뛰어들어도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백이 뛰면. 다음 한 수가 눈에 잘 바로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자. 저쪽 아래는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급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 급소를 두어 갑니다. 자, 오정하 2단은 중앙에 105점 공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서봉수 9단은 어떻게 반격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아쉽게 지지옥션벨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오늘 본선 네 번째 대국이 펼쳐집니다. 서봉수 구단 대 고정아 2단의 대결. 현재 신사팀의 서봉수 구단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고정아 2단으로서는 오늘 상당히 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네. 자, 서봉수 구단은 하나 들여다봐서 연결을 그렇습니다. 해놓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이 상변의 모양을 크게 키워갔는데요. 자, 결국은 상변 모양을 키우고 아직 중앙이 또 받아야 됩니다. 중앙이 약해요. 네. 네. 중앙이 한 칸 뛸 것이냐 아니면 날일자 정도 할 것인가. 네. 가장 알기 쉬운 건 여기 하나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아프니까 날일자 정도. 네. 자, 여기서 과연 탐착점이 일감은 그런 정도인데 뛰어 들어가 봐야 뭐 별건 없고요. 한 수 한 수가 중요합니다. 자, 한 번은 서봉수 구단도 이 상중앙 쪽으로 한 칸 뛰어서 모양을 크게 키웠는데 네. 이제는 중앙으로 다시 손이 돌아와야겠죠? 괜찮나요? 중앙에 106점. 약간 지금 약해 되겠죠.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약해요. 거의 공격당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초읽기 들어가죠. 네, 두 선수 다 초읽기입니다. 네, 30초, 28초 이렇게 초가 지금 내려가서 10초가 나오면 초읽기를 부릅니다. 네, 거기는 네. 뭐 이 한 수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곧 오정아 2단도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비슷한 시기에 두 기사 초읽기 시작이 되겠고요. 자, 한번 급소를 찔러가면서 이 백의 안형을 무너뜨렸는데요. 계속 백의 공격을 노릴지 자, 여기서 오정아 2단이 착수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 밀감은 뭐 우쪽에 이제 어깨 짚는 수, 집으로 큰 수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를 가나요? 정말 저 모양은 네. 거기를 가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니다. 지금 차단을 하려고 하는 네, 건가요? 네, 이 수는 이제 결국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안 막을 수는 없죠, 바둑이. 그럼 여기 젖히겠다는 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끊어야 되는데, 기세상. 여기 가만히 나가는 게 기분이 좋죠. 아. 여기 하나 아프고 놀 때. 이제 여기까지 해두고. 네. 과연 다음 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예, 네, 가볍게 둬버리는군요. 네. 네. 역시 서봉수 구단도 상대 의도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가볍게 비껴갑니다. 이게 다 고수들의 전략이죠. 네. 네. 지금처럼 주면 걸려드는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백전 노장대. 네. 나이로 볼 때는 신의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정아 2단도 벌써 2년 전에 이겨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표 선수에서 많이 훈련을 쌓아서 네. 기량이 굉장합니다. 네. 14번 남았습니다. 네, 오정아 2단 초읽기 한번 사용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초읽기 들어가면 좀 정신이 없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실수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정아 2단은 신중하게 수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선택의 기로입니다. 더 강하게 두느냐. 30초. 하나. 자, 그렇죠. 다시 카운트가 네. 되었고요. 넷, 다섯, 마음의 여섯, 결정을 일곱, 여덟, 자, 아홉. 일단 하나 들여다봅니다. 가는 길에. 네. 거기를
네. 찔러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늘 수는 없죠. 막아달라 이런 뜻인데. 네. 네. 아 역시 저런 자리는 순순히 안 받아주네요. 네, 저런 데서 이제 한수 삐걱해서 후수가 되면은 바둑이 확 달라집니다. 선수가 네. 바뀌어 버리면. 그래서 저럴 때 선수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후수가 되고 후수인 줄 알았더니 선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바둑에 있어서는 인생 호사다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하나 찔러두고 있느냐. 네, 네 여기서 서봉수 구단님 또 한번 우표를 찔렀습니다. 네. 일단 그 자리를 째고 나오면 상당히 괴롭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 끊는 건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흙도 입구자로 둬서 차단되는 바로 방법과... 그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예, 네, 이렇게 입구자를 해서 네. 1인대를 덥석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끊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죠. 여섯, 네, 이게 단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홉. 저 자리는 좀 더 수익기가 필요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네. 다 받아줍니다. 네, 상변을 견제해가고 있고요. 네, 일단 그 모양까지는 깔끔하게 지켰습니다. 자, 집은 여전히 백은 좌상기 우하기 변이 좀 불어났습니다. 흙도 집은 세 군데죠. 네, 아직까지는 네, 백중치사를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그 자리도 참 좋은 자리죠.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항상 집을 짓을 때는 상대를 공격하면서 저렇게 집을 짓는 게 좋습니다. 날 일자 하면 날 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이 한수입니다. 네, 또 날 일자. 네, 그쪽 집이 상당히 부풀어집니다. 지금 날 일자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것도 좀 굳혀줘서 싫고. 한수죠. 그 다음에 한 칸 뛰느냐 또 날 일자냐. 네. 한 칸 뛰고 귀를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날 일자를 둬도 둘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감으로 네 여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거기를 안 두고 네. 이번에는 중앙으로 중앙 집을 두텁게 짓겠다. 네 그렇다면 백도 한 칸 뛰는 수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아래로 한 칸 뛰고 한 칸 뛰면은 삼삼 들어가서 네. 네 수를 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네. 한 칸 뛰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여기를 받으면 삼삼 들어가서 패를 내야 되겠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덟, 이렇게 해서. 아홉. 자, 그다음 역습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찔러보고. 네. 네. 더 강한 수법을 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와 당장 끊는 건 입구자가 또 선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끊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이 끊는 게 있고 일이 끊는 게 있고 흙이. 네. 근데 일이 끊는 건 끊는 게 선수가 안 돼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고 끊으면 이렇게 입구자를 가면. 네. 이 두 점 끊는 수가 여기 막는 게 맛보기가 되죠. 네. 네. 그래서. 흙도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한 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끊으면
네. 아래로 단수 치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긴데요. 네. 한 점을 이용해서 하변에 집을 만들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중반에 거기가 지금 곱입니다. 역시 중앙으로 한 칸 뜬 수로는 그쪽에 날짜가 더 좋아 보였는데요. 아. 지금 저기서 만약에 다섯, 백이 기분 좋게 일곱, 모양이 타기가 된다면 네, 끊어야 네, 되는데요. 아. 자, 저때 아래로 단수 그리고 넘어가면 깔끔하게 준 선수가 되는데 네, 그 안 이을 수 없죠 지금은. 아, 하변도 굉장히 컸네요. 아, 큰 정도나 저는 이 중앙에 이 한 칸 뜬 수로 여기 날짜 네. 네, 이게 지금 이 한 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앉을 수 없어요. 이제 빵 따내줄 수는 없고 넘어갑니다. 이게 선수가 된다는 게 선수는 아니죠. 결국은 여기 하나 놔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하거나 이건 이렇게 잡는 게 깔끔하겠죠. 둘, 꽉 치받아두면 네, 예, 다섯, 이건 여섯, 아주 백이 기분 일곱, 좋게 됐는데요. 여덟, 보세요. 여기서 반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치받고 놓고 젖혀서 끊어도 예, 당장 뾰주관 수가 없어서 잡게 된다면 꽉 치받아두면은 그 장면에서는 백이 성공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드디어 거기서 아, 네, 한번 전투를 벌이나 끊었어. 이제 수가 안 된다 그러면 네, 네, 끊고 늘고 한 칸 뛰고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결국 이제 후수가 되죠. 이거는 뭐 안 늘 수 없어요. 축이 되니까. 이건 안 늘면 손해가 되죠. 네, 이거요. 이건 일단 늘고 봐야 되고 네, 한 칸 뛰고 네, 막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끼워 있고 하면 수가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놔야 된다면 이제 이 모양이 과연 날일자나 입구자 여기서 싸움이 상당히 어렵게 되겠는데요. 네. 자, 거기서 1차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서 한 칸 뛰느냐 그냥 이어버리느냐. 수상전은 정말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자, 초읽기 속에서 수읽기 하기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기서 상당히 잘 둬야 되겠습니다. 흙은 세 수입니다. 결국 후수가 되니까 끼워 이으면 네 수가 된 꼴인데 그냥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일자로 달려가겠다는 얘기죠. 잡을 때 달려간다. 꽉 막는 수가 과연 될까요? 이수. 흙이 이수가 된다면 이거는 네, 그때 이제 백이 여기서 하나 먼저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한 수 늡니다, 이게. 이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끊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끼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우면.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아홉, 붙여도 흙이 안 돼. 입구자도 이제 같은 세수니까요. 네. 예. 중요한 순간 오정화 2단 초읽기 한번 사용했고요. 네, 거기서 지금 남았습니다. 백이 중앙 아니 흙이 중앙을 가열수해야 된다면 이 날일자를 맞으면 괴롭죠. 네. 네, 이건 집으로 무장의 손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백이죠. 흙이 여기 네, 가야 되고 백이 날일자 흙이 하나 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날일자가 너무 기분 좋고요. 거기서 만약에 갖다 붙이면 뒤집어 버리고 넉점을 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입구자로 지킨다면은 네, 또 밀고 들어가고 입구자 둬서 이 두 점이 위험하게 되죠. 수상전이. 네, 여기서 참 어렵습니다. 흙도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중앙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게 네. 붙이죠. 자, 여기서 어려워요. 자, 여기서가 오늘 최대 기로입니다. 아, 안으로 늘어들어요. 그리고 늘면 날을 따라가서 이건 수장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백이 날을 따라가면 네. 백이 더 맛보기죠. 빠를까요? 예. 네. 그러니까 흙도 이쪽으로 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네, 지금 중앙에 한칸 띄워서 지금 그쪽 핵마법은 백이 좀 기분이 좋은 장면인데요. 귀를 져서 잡히게 되면 직부족이죠. 그러나 중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한 칸 뛰는 게 이 한 수로 보여집니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 초읽기는요.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좋은데요. 자, 어쩌면 하변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네. 마무리가 되면요. 바둑이 거의 네. 뭐 다 뒀어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예. 상변 한칸 뛰어들어오는 정도고 그쪽 깔끔하게 정리됐고 네. 오늘 가장 하나, 중요한 승부처가 둘, 이 장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한칸 뛰어야 될것 같아요. 여덟, 예. 아홉, 거기를 두나요? 네. 그럼 날이 자로 가가지고 두 점이 수상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일감에 우리 이건 뭐 수일기보다 일감입니다 이거. 예. 주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막아둔다면 과연 네. 수상전이 또 붙여서 수를 늘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했죠. 이제 붙이는 수가 이제 최대 또 여기 네. 이 수가 이제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그렇다 하더라도 셋, 지금 넷. 그냥 아, 바로 더 조여서요. 더 조여서 지금 만약 입구자라 가면 한칸 띄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급소인데 여기가 여기 흙이 여기를 네. 가면 이렇게만 띄워도 이으면 여기가 여섯 수가 되는데 들어가고 이어도 흙이 한 수 부족이죠. 자 여기를 밀고 나가나요? 젖히고 2단 젖힌 수가 있고 네 지금 셋, 서봉수 넷, 선수가 날이 자로 가지 않고 꽉 눌러서 그러니까 그 모양이 죽게 된다면 말이 안 되죠. 네, 네 중앙에 한 칸 괜히 띄어서 아. 그쪽이 지금 흙집이 엄청나게 날 자리가 백집으로 화해버렸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단면국이 됩니다. 젖혔을 때 늘어도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일가면 흙이 부족같이 보이는데 아. 2단 젖힐 필요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젖히면 다 뒀어요. 뭐 느는 한 수. 젖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네. 30초. 해도 안 날까요? 맞고. 네. 왜냐하면 네. 여기가 두 수가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가요. 네. 그럼 치중. 다 받아주죠. 이래서 수가 안 되면 이건 이익이 안 됩니다. 이건 언뜻 봐서 수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서봉수 구단도 네.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막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여버리면 수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수상되냐고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세 수인데 한 수 부족이죠, 흙이. 치중당해서. 자, 이제 두는 수는 입구자 한 수예요. 뭐 그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저런 데는 이제 일방적으로 수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길 수읽기는 수읽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옛날 이 시대가 컴퓨터로 전성기 때 기자가 몇 수 내다 봅니까? 앞수 200수 봅니다. 그러니까 외길로 읽는 건 수읽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 정석 수십까지 수백까지를 다 머릿속에 넣으니까 200수 정말 대단한 컴퓨터도 합니다만 정석 수십까지를 다 이제 뇌리에 생각해보는 거죠. 어떤 네. 선택이 좋은가. 지금은 그 막는 수하고 젖혀 늘어서 일견 봐도 저 모양은 30초. 흙이 하나, 무조건 한 수 둘, 최하 부족입니다. 넷, 다섯,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 특별한 수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흔히 이제 일본말로 삿발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끈을 잡아야 뭐가 힘을 쓰는데 네. 지금 막아버리면 뭐 네. 이쪽에 두수가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저게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느는 건 저는 여기 지금 귀를 늘었는데 오정환 선수 이수로 여기를 한칸 띄워서 예, 수를 늘리고 이쪽을 중앙을 공격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조금 부담이 너무 컸나요? 지금은 뭐 젖히고 호구쳐도 끊으면 단단수 모양이 나오고 뭐 어떻게 별로 어려운 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상전이 되질 않습니다. 예, 네, 그거에 이제 그건데 놓고 호구 네. 치나요? 이어주면 바로 폐형태를 노리나요? 네, 맞고요. 꽉 있나요? 일단 살자고 하면 각성이 될 수도 있겠나요, 저게? 자, 여기 이제 뭐. 자, 여기서 묘수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는 막는 수인데요.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자, 시간이 안 열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호구 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끊겨서 에, 이어주면 각성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네, 집어버려도 그냥 잡혀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가 여기 단수를 쳐도 세 수가 되니까. 네. 예. 호구 쳐도 끊겨서 안 되고 하나, 반대로 호구 치는 수가 네, 있어 이렇게요. 네, 이쪽이 이제 어떻게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여덟, 아홉. 예, 저건 네, 끊어서 만듭니다. 끊어가지고 그때 이제 백의 옥집을 만들어서 버티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백은 뭐 거기서 꽃놀이 패만 나도 뭐 패도 잘 안 날 것 같습니다만 중앙에 다 선수로 연결이 돼 버려가지고 네. 그 자체가 백이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 30초 하나 끝나요 네. 따나요 둘 중에 하나요 끊어야죠 네. 패도 늘어진 패예요. 우선 백은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겠군요. 아 물론이죠. 두 점 잡고 슬슬 두면 지금 네. 그쪽은 다 흙집이었어요. 중앙 한 칸 뛰지 않고 나릿자로 갔습니다. 그게 흙집인데 네. 지금 흙집에서 수가 나면서 흙을 돌에 잡는 패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저런 경우는 거의 패라고 볼 수가 어려울 정도로 늘어져 있습니다. 다섯. 아, 한 점을 잡아서 이제 몰고요. 따내면 네. 자, 네. 이 패. 패는 패입니다만 늘어져 가지고 자. 30초. 하나. 단수 몰아야죠. 몰 때 이제 따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있는 건 못 씁니다. 자충이 돼서 자 따낼 때 네 이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백은 즐거운 모양이냐면 이걸 따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따낼 때 백은 여기를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좋은 수예요. 그럼 이걸 젖혀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여기를 있습니다. 그럼 유무가 비슷한 여기를 이으면 이제 자충수가 된 거예요. 임시 빅이 될 수도 있죠. 빅도 늘어진 빅이고 또 한 수 더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있는 게 좋은 수예요. 자, 뒤에서부터 수를 줄여가고 네, 있고요. 수상전의 묘미는 네, 뒤에서부터 조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으면 자충수를 두라 이겁니다. 네. 네. 또 집이 안 나면 유과무과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으면 못 들어오죠. 그거 참, 저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네. 30초. 오정환 선수가 중앙 한 칸이 좀 아쉽습니다. 네, 다섯, 여섯.
자, 그렇게 되면 집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네. 한 수, 두 수 늘어진 패입니다. 네. 두 수 늘어졌다는 뜻은 여기를 찔러버리면요. 이렇게 흙이 들어와야 돼, 여기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쪽을 젖히나요? 젖혀도 일단 따면서 여기는 상당히 네, 최하 한두 수 늘어졌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찌르면 들어올 때 따내게 되면 여섯, 이어도 한 수, 두 수가 더 있으니까. 네, 그냥 따냅니다, 먼저. 네. 폐는 따고 보라. 네. 그래서 바둑에서 참 그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네. 네, 어려워요. 지난 2년 전에는 가볍게 이겼습니다만 부담이 참 없었죠. 네. 또 서봉수 구단도 그렇게 센 줄은 몰랐을 거고요. 네, 오늘은 30초. 그쪽 하나, 전투에서는 둘, 셋, 넷, 불만입니다. 여섯, 일곱, 또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아, 그렇습니다. 평소보다는 훨씬 더 심할 네. 수도 있어요. 서봉수 군단은 여유 있게 받아줍니다. 네, 강명주 회장님 집무실에 가면은 네, 좋은 고기가 있습니다. 좌우명이죠. 청어무송. 네, 소리 없는 가운데 소리를 들을 줄 아시고 네, 시어명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둠 속에 사물을 본다. 네, 상당히 높은 경지죠. 정모양은 괴로운 것이 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충으로 따내고 이어도 한 번 놓고 두 번을 둬야 저게 단패가 되니까요. 아주 괴롭습니다. 30초. 백은 뭐 여유만만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수가 아까 이제 끊는 수 다섯 점. 먼저 하나 끊어둘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자,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 살짝 하나 끊어서, 여기를. 30초. 하나, 둘, 네. 끊어두고 이걸 잡으면, 예, 그때 살짝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입구 잡을 수도 있고, 한 칸 뜰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가는 길에서 먼저 끊는 게 좋은 수입니다. 흙도 바로 또 차단할 수 있나요? 자, 만약에 백이 네. 이을 때 흙이 붙여서 차단을 노린다면 변화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거기서 또 한번 파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우상 쪽의 백의 연결고리는 안전한 걸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10기 지지옥션벨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서봉수 구단과 오정아 2단의 본선 네 번째 대국입니다. 자, 하변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상에서 다시 한번 네,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접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 저걸 버렸어야 되나요? 다섯 점을 버려도 그게 큰 건 아닌데 버리고 누구 선수 잡아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 모양은 일단 1차 패 아니면 네. 예. 지금 한 점 연결하는 건 넘어가서 저건 상당히 30초. 시끄럽게 된 것 같고요. 아, 잘 안 될 것 같고 저 모양인데요. 아, 패를 노리나요? 네.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서 오묘한 겁니다. 네, 거의 아래쪽에서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또 그쪽에서 네. 묘수를 냅니다. 좀 시간은 서로 없습니다. 이제 모는 한 수예요. 네. 30초. 자, 이거 뭐 안 모을 수 없어요. 이제 몰고 봐야죠. 여기. 네. 자.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이어야 되고, 내가 만패불청이 될 것 같은데, 뭐, 이쪽에 넉 점 잡자고 하는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석 점. 여기 끊어서. 네, 아주 뭐 지금 서봉수관도 시간도 없고,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점을 버렸어도 저는 이쪽에서 워낙 덕을 봤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 네, 그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한번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백이 수가 별로 없어요. 수가 좀 많으면 백감 공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수가 지금 세 수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뿌리를 끊겠죠. 좀 갑갑하게 됐어요. 거기서는. 역시 다섯 점을 버리고 주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열 집에 열네, 열다, 열다, 한 스무 집이 약하죠. 열다섯 집 좀 강, 이십 집은 좀 약하고. 제가 얼마든지 끝내기가 그런 게 많았는데요. 자. 30초. 끊어야죠. 워낙 큰 패가 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패가 근데 다행히. 네. 패감이 많지가 않아요. 네. 백이요? 그렇습니다. 백도 지금 그렇다면 이 패와 관련이 있는 우변 쪽. 패감을 써가야 될까요? 한번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 패는 있어요. 용패, 용패라고 그러죠. 단패 여기. 네. 근데 흙이 써도 백이 한번 땄다가 이제 이어져도 또 패가 되니까요. 네. 자, 여기서 잡자는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그 잡자는 수가 성립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그 수가 잘 되나요? 정말 제가 이제 아래로 늘면 젖히고 이으면 네, 꽉 이었을 때 묘수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꽉 이어버리면요. 하나, 보통 잘못하면 셋,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넷, 늘었다가는 백이 이걸 젖혀서 여섯, 네, 막으면 여덟, 아홉, 여기 좀 백이 막아 이어요. 네. 그럼 네수 세수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묘수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꽉 있는 게 묘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젖혔을 때 따라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중이 좋습니다. 아니, 치중과도 또 젖히는 맛이 남아있네요. 그거 좀 골치 아프네, 이거. 그냥 막아야 되겠군요, 이거. 막으면 젖혀도 막아서 한수 부족입니다. 이으면 젖혀서 한수 부족이죠. 자, 거기를 안 받을 다섯, 수는 없을 여섯,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오정화 2단은 이제 마지막 출기가 되었습니다. 예, 따고요. 수만 많았으면 참 좋았으려만 수가 워낙 백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패가 날 줄 알았으면 네, 저 패는 흙은 부담이 사실 적은 패예요. 빵빵 따내도 지금 다섯 점까지도 안 죽어요. 또 따내도 이을 네.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두텁게만 했지 손해는 그렇게 크게 아닙니다. 그래도 네. 백은 우변에서 패감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흙은 어디에서 패감을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거 아래 들어가는 건 단패 하나 있고요. 그럼 네. 백은 바로 이어야 될 겁니다. 패를 따내면 또 패감이 나오니까. 네. 패감이 별로 없다는 게 한 가지. 네. 지금 흠이네요. 자, 흙도 패감이 별로 없군요. 그러나 뭐 이 정도는 여기는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끊어서요. 흙이. 아, 네. 상당히 이게. 여섯. 네. 일곱. 네, 그건 이어야 됩니다. 지금. 따내면 안 돼요. 따내면 한 패 손해입니다. 잊고 젖혀도 또 패니까요. 네. 참아야 돼요. 중앙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열둘이죠. 거의 잡으면 한 30초 가까이 되는데 그쪽도.
거기서는 일단은 네, 5점을 버린 게 좋았습니다. 중앙에 들어가면 꽤 큰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꽉 있나요? 백은 다시 우변에서 네, 거 이겨야 돼요. 그건 네. 묘수예요. 자, 결국은 중앙을 잡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앙도 한 30집 되는데요. 네. 자, 바꿔치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직도 백은 젖히는 패가 있어요. 젖히는 패 한 패. 네. 거기서 여러 패 나오네요. 네. 한 가지 좋은 건 백 잃은 수가 있네. 좀 여기 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잊고 잡는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이. 네. 그럼 만약에 따면 네, 뿌리채 몰아버리고 네, 이으면 단수가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뭐 여기 중앙 좀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감이 없다는 게 참 이 바둑은 네, 그 아무것도 아니면 버려도 그만 이으면 그만이에요. 중앙을 그럼 그거나 그거나 뭐 약간 이쪽이 15집 우세하더라도 또 선수를 잡으니까 네. 중앙을 잊고 잡습니다. 착각을 하지 않으면 따내지 않고 있는 자체가 지금 한 15집 되는데요. 15점이 죽고 한 점이 살아오고 공배가 다 집이 되고 네. 그럼 어려운 수가 아니니까요. 30초. 버려도 하나, 둘, 네. 셋, 넷. 네, 그게 그것은 뭐 중앙의 이삭에 불과합니다. 7점 죽었죠. 똑같이 7점씩인데 이제 흙은 공배가 좀 비었다는 건데요. 10개 비었어도 네. 백도 지금 아래쪽 비마나 껑충 뛰어드는 수를 다 방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수를 잡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는 누가 이득을 봤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실까요? 이득 자체는 이득을 봤습니다만 역전까지 가기에는 지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집 자체는 좀 득을 봤죠. 네. 막아야 되겠죠. 또 들여다보는 맛이 있나요? 들여다보고 이을 때 막는 것이 득이네요. 들여다보는 수가 있네요, 지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 초읽기 한번 사용합니다. 아직도 여유가 더 있고요. 바둑TV 홈페이지에서 지지옥션배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당일 열리는 대국, 당일에 열리는 대국에서 이제 맨 끝수와 그리고 우모자 중 가운데서 핸드폰 번호 맨 끝자리가 일치하시는 분께 뭐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 남았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몇 수의 끝이 날까요? 핸드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끝자리 수로 대국이 끝이 나게 되면은 그중 가운데
추첨을 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지지호텔 숙박권 한 명 드리고 있고요. 또 바둑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무한 묘수 도서 세트를 5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지금 설상가상입니다. 네. 그 와중에 또 묘수를 냅니다. 네, 이런 참, 수가 또 숨어 있었나요? 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저게 왜냐하면 괴로운 것이 저거 참 괴롭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때 여기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안 막을, 안 뚫을 재간이 없죠. 네, 반대로 했습니다만. 네. 가만히 늘어두게 되겠습니다. 네. 늘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돌려. 흙 다섯 점이 어떻게 되나요? 늘면. 네. 네, 그래야 되고. 네. 거꾸로 죽는 거 아닌가요? 착각을 한 거 아닌가요? 흙이 대착각 같은데요? 흙이 여기서. 뭡니까? 백을 차단시킬 수가 없는 건가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이걸 찔러야 되거든요, 이거. 에? 네. 이걸 찌르면 꽉 이어버렸어요. 아, 꽉 있는 건 안 되네요. 아, 그냥 뭐 이어서 사람만 가도. 네. 네. 백은 뭐 조금만 살아도 되는데. 마지막 이렇게 이어서 하나, 어떻게 됩니까? 둘, 셋. 네. 흙의 수가 더 부족한가요? 네, 그 착각 같아요. 7, 8, 9, 10. 그 수가 있긴 있습니다. 찔러서 네. 몰고 나가는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있는데요. 자. 아, 약간 변화가 어렵네요. 백은 지금 막고 일부만 살아가도 막아서 나와서 막고. 네. 거기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를 다 보기가 어렵죠. 30초. 그냥 막고 일부만 살려줘도 내가 그걸 끊어버리나요? 네. 찔러서. 지금 누구 술기가 맞는 건가요? 네, 잡아야 되고요. 자,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이제 안 잡을 수 없죠, 이제 와서. 이제 내킨 김인데요. 자, 뭐 장구할 것도 없어. 이건 뭐 지금 시간 연장책입니다만 이건 잡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 젖힐 겁니다. 자, 여기서 술을 못 내면 이제 일단은 더 볼 게 없죠. 아슬아슬합니다. 참 그 와중에 끼우는 수를 본다는 건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젖혀야 돼요. 둘. 그럼 더 젖히겠죠. 네. 여기서 잡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잡는 수도 있겠고. 네. 이렇게. 지금 서로 열분 형태라서 수읽기가 네. 어려운데요. 그렇죠. 잡고 타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살아가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주 뭐 최강으로 둡니다. 네. 술을 낼 테면 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가 마지막 승부처. 수가 안 되면은 단면국이 됩니다. 패도 지고 중앙 전투에서도 또 살아간다면 이기가 안 되죠. 마지막 하나. 끊고 돌리고 둘, 이런 게 참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섯, 흙이. 여섯, 일곱. 네, 그걸 이었죠. 네. 그거 있는 수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백이 중앙만 있는다 해도 이건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또 계속 상변 쪽으로 뚫고 가는 맛을 노릴까요? 네, 그 뚫고 나가봐야 두터워서요. 네. 그냥 빈 상황으로 이어주면 여기 이렇게. 30초. 하나, 둘,
수가 잘 없어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도 이제 마지막 사투를 출입니다. 다 하면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출기 가운데 이어서 제가 볼 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네. 흑이. 흑이. 예. 흑이요. 자, 백이 있는 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뭐 뚫고 내려가면 한 점 잡으면 되죠. 예. 마지막 하나. 그냥 잡아버리나요? 예. 타협점을 찾습니다. 현재 형세는 절망입니다. 백은 살아가 버렸어요. 네. 좀 젖히고 젖혀야 돼 이제. 네. 마지막 하나. 워낙 둘, 백이 두텁습니다. 넷, 젖히는 한수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고 젖히는 경우인데 있습니다. 그래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두 대 국자 모두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수만 잘못 두면 그야말로 예, 청길 낭떨어지러 떨어지는 네. 그런 경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백적 간두에 섰다. 정말 찰납니다. 네. 대마가 걸려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수만 삐걱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백으로서는 적당히 타업을 해도 됩니다. 네. 이어야죠, 뭐.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네.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늘어야 되는데요, 한 점을.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실수예요. 지금 따버리죠, 중앙에서. 그건 살아간다 해도. 네, 그건 뭡니까? 중앙에 백도 차단되는 맛이 있는데요. 선수로 끊기죠? 네, 그거는 저는 빵 따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흑도 중앙을 찝어서 백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건 조지엄이죠, 조. 이제는 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삭금의 이삭입니다. 사령 수가 된다 해도. 여기 이렇게 찝어야 돼. 이렇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뭐 이삭 중에 이삭이에요. 이걸 찝으면 이어서 빵 때리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다음 수도 이게 수가 많아요. 예, 여기 젖혀버리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거의 지금은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앙 따내가지고 이쪽 집도 흙집이 큰 집이 날 자리가 다 깨져 버렸거든요. 네. 예. 여섯, 일곱. 아 거기 마지막에 그 한 가닥 희망이 있나요? 네, 그거 참 절묘한 수가 하나 있네요. 그러나 이쪽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으면 촉촉수가 아닙니까? 아 늘어서 패가 나네요. 아래를 몰면 넣어서 패가 되는데 또 패함이 납니다. 패. 참 기가 막힙니다.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또 많이 재미있어. 시간이 없어요. 이걸 놓으면 이 패가 들어가요.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시간 연장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게 요속이네요. 자, 과연 어떻게 두나요? 지금 패를 따내야 되겠죠. 예. 거기서 패감이 많이 납니다. 거의 괴롭네요. 안 받으면 젖혀서 죽으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수죠. 따냅니다.
그냥 따내지 말고 이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이으면 아래는 느는 수가 있습니다. 참. 아니면 촉촉수가 나오는데 여기를 이으면은 네, 아래로 빠지는 맛이 있죠. 흙이 이렇게. 네, 그거는 못 버티겠네요. 따야 됩니다. 자, 타내고 따내고 백감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요. 거기를 이어요? 네. 거기까지 있나요? 이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음은 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거 참 절묘합니다. 이제 다 이어서 그 흙을 다 잡으러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흙이 팩감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서봉수구단은 그야말로 네 절대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거기까지 살립니까? 둘, 셋. 패를 해보라 이거죠. 다 따면 다섯, 흙이 다 죽기 여섯, 때문에 팩감 쓸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길 들어요. 따냅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건 일단 따내서 뭡니까? 패를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죠? 네. 첩첩산중이 되는데. 중앙에 뚫겠다는 얘기인데요. 다섯 점 잡자고. 자, 뚫는 한 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게 되나요? 네, 이으면 수상자는 네, 저 이제 늘어서 흙이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백도 받아야겠네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앙도 끊기고, 네, 그 사통 발달이 돼서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초읽기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자, 일단은 젖혀서 패를 합니다. 우변에는 젖히는 한 수입니다. 네. 젖혀서 잡고 한 번, 네. 좀 손에 패까지 두 번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에요. 일곱, 여덟, 아홉. 줘보십시오. 마지막에 저기 아홉, 여덟하다 조치훈 구단이 두 번이나 실격배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응원하는 사람은 조마조마합니다. 네. 한 일곱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홉에서 두면은 참 열 불러버리면 열이 잘 안 나오겠지만 네. 아슬아슬한 순간에 날 일자로 치중을 했습니다. 손에 안 본다는 하나, 수죠. 하나, 그 대신에 폐가 네, 셋, 한 번은 더 나오나요? 다섯, 네. 몰면 여섯, 결국 들어가서. 일곱, 네. 여덟, 네. 그렇게 들어버려요. 네. 그러면 또 산 넘은 산이 됩니다. 이제 천리대패가 됐네요. 흙도 이제 잡으면 백을 다 중앙, 잡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버리죠. 아, 버리면 안 되는군요. 지금 한 수는 받아야 됩니다. 참 그게 결정판인데, 예, 그 다음 패감이 없어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봉수 구단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끝내기로 가장 이득되는 패감을 네, 사용을 아까, 했는데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흙도 중앙에 찔러가는 수가 되죠. 됐고,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이 많이 부서졌어요. 네.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날일자 젖으로요. 네. 그러니까 젖혔어야 돼요. 네. 손을 보더라도 그래야 단패가 돼서 끝인데 제가 한두 집 득벌려다가 젖혀버렸으면 저렇게 찔러도 따버리면 또 잡히니까 그 대신에 뭐 네.
넘어가서 전부 이렇게 또 아래로 넘어가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한 10여 집, 10대 집밖에 안 됩니다. 40집, 50집, 60, 70인데.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저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이 균형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그쪽 다섯 점을 잡았다 해도 집이 30집 정도 아래로 다 넘어가니까요. 40집, 쉬운 60집 정도인데 흙의 하변마다 대충 40집. 중앙 따낸 데도 10집 강이죠. 좌상규 있고. 예. 이 모양은 나중에 또 여기 이렇게 100이 넘어가는 게 선수거든요. 네. 예. 다 몰아둬도 다 놓고 따야 되니까. 네. 중앙 전투에서 쌓은 세력으로 좌변의 네. 흙 진영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하 덤 내기는 어렵죠. 일견 보시면 집이 네. 이쪽 상 여기 한 10집 찔렀다고 볼 때 여기 네. 또 한 30집, 40집인데 이 집이 한 20집 나도 60집 나 있거든요. 대충. 근데 백은 아랫집이 지금 늘어진 패가 나 있긴 합니다만 한 수 두 수를 놔야 되고 그 패가 성립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잡아있다면 40집 네 저쪽 좌상기도 지금 15집은 나 있고 중앙 좀 따낸 자리가 또 하나 찌르면 10집 강이죠. 10집이 뭡니까? 10대집이죠. 네 지금은 흙이 더 분전을 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되죠. 자 그래서 끊어서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네. 아, 침입을 해서요. 또 한 번의 대변화가 일어날 네. 것 같은데요. 하변, 상변, 그리고 이번엔 좌변으로. 자, 무대를 옮겨가면서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좌변 전투는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보시죠.